아, 바지락, 마라, 어묵탕. 우.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하이볼에 많이 꽂혀가지고 오늘은 또 앱솔루트 보드카에다가 하이볼 한번 좀 말아볼까 합니다. 오늘 안주는 이마트에서 이제 팔고 있는 이 어묵. 요거를 좀 마라 어묵이라고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 바지락이랑 좀 사가지고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도수는요? 요거는 이제 40%, 알코올 도수 40%입니다. 네. 요즘 하이볼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좀 꽂혀가지고, 아, 좀 좋더라고요. 자. 넣어주고. 자, 탄산수 같은 거는 좀 이따가 또 따로 타 먹고. 아, 이거. 오우, 야, 색깔 아름답다. 자, 레몬을 하나 싹 띄우고. 아우, 좀 모양 색깔도 이쁘죠? 예. 자, 보시오. 색깔도 좀 이쁘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술이 맛있어. 시원한 게, 와, 맛있어, 술이. 자, 마라 어묵. 마랑이 톡 들어와요. 한입 딱 씹자마자, 오. 좋다. 요거 제가 이두 봉지를 사왔거든요. 어묵 요거 두 봉지를 사왔는데 요거 하나에 8천 얼마가 그랬을 거예요, 이마트에서. 두개 합치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한 18,000원 정도에 샀다 치면은 요거에다가 뭐 바지락 얼마 안 해요. 바지락 이런 거몇천원안 하니까 한저 요만큼 팩에 담아져 있는 거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무 같은 거 넣어서 딱 끓이면은 금액도 괜찮고, 댁에서 해드시기 좀 괜찮은 메뉴 같은데? 대림 선어묵, 마라 오뎅꼬치, 자,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자, 사자. 그리고 탕에 들어간 뜨거운 거 드실 때 시원한 거 드시고, 사실 안주 궁합이 썩 그렇게 좀 오늘 좋은 안주라고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원한 술이 딱 치아에 닿았다가 바로 뜨거운 게탁 닿으면은 치아가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 시원한 게 살짝 가실 때 이렇게 좀 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드셔보실 분들은. 매콤하니 이거 좀 기가 막히다.
자, 바지락 사실, 아, 바지락도 하나 먹어야죠. 제가 깨끗하게 해감까지 다 한 건데, 아우, 바지락이 또 마라랑 만나면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유. 아,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요렇게 준비한다 25,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가셔서 바지락 뭐 큰 봉지 말고 조그만 봉지 담아져 있는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좀 드시면 어느 정도 준비하신다 25,000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볼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 에이. 자, 사사. 와. 아. 아, 이제 기가 막힌데? 여기다가, 보드카를. 사사. 야, 어묵 맛이 좋다. 나 바지락 살을 발라서 국물이랑 쫙쫙 호로록 드셔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유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자, 바지락 살을 쫙 따서 국물을 싹 떠서 이렇게 뭔가 좀 감질나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좀 원하시는 게 저런 그림이 아닐 거예요. 자, 바지락 살을 여기다 다 올려갖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싹 이렇게 해서 와, 자, 에이, 쏴서 아, 아유, 사사. 이 조합은 진짜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겠다.
어묵탕은 진짜 국물이다 또. 마라 어묵 이게 마라 향도 적당히 나면서 맛있는데 확실히 어묵탕은 진짜 국물이네요. 마지막까지 넣으니까 시원해지면서 국물이 밑에 무랑 파까지 깔았거든요. 야, 요거 진짜 댁에서 전골냄비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 아, 아우. 어이, 사다. 아, 슈라즈. 자, 그럼 이제 녹화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질게요. 남은 거 이제 한 잔 정도 더 하면서 천천히 소통하면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딱딱이 복숭아. 아삭함이 진짜 확실히.